여정연의 한국관광, 국회의 숲. 영등포구는 서울시에서 공원 면적이 적은 구도 중에 하나지만 국회는 거대한 공원입니다. 국회 분수대는 봄, 여름, 가을에만 가동됩니다. 공상이 생긴 지 40년이 지나 지속적으로 생기는 논문은 회색 페인트로 매년 도색됩니다. 국회의원회관 인근의 연못은 봄과 가을에 산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국회 본청 동쪽에 있는 사랑제는 점심시간에 휴식을 즐기기 적당한 곳입니다. 사랑제 인근 화합의 꽃밭 주변은 산책로로 비교적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국회에서 5번으로 통해 나오면 2km에 달하는 거대한 벚꽃길이 펼쳐집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는 슈퍼 주니어 숲, 샤이니 숲, 동방신기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쉼이 필요하다면 국회 인근의 숲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